안녕하세요. 보험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오늘은 출판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제가 깨달았던 부분들,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는 이제 제가 집필한 책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용어들이나 이제 책 제목들 그런들이 IT를 분야가 아니면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사례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들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 이름으로 우리 공저를 했던 그런 사랑이 그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렌식이라는 것은 IT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희 국내 이제 포렌식이라는 업무들이나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포렌식 프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로 인식이 되어 있고요. 많은 회사들이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포렌식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IT 쪽에서 많이 뜨고 있죠.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근데 이 책을 냈을 때도 역시나 이게 한 3년 전에 이제 그 책을 냈는데 사람들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되게 어려운 분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으냐, 실무에 정말로 쓸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의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것은 주제는 정말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출판사하고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많이 다녔어요. 왜냐면 이 원고가 이제 이 책이 처음으로 이제 제가 직접 출판사하고 컨택을 맺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야 하는 그 상황이었었거든요. 그전 하나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계약도 맺고 중간에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했지만은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는 그 카페를 만들고 처음으로 이제 이주익 씨하고 같이 책을 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도 연락을 해도 메일로 보내도 안 오고 해서 제가 직접 출판사를 이제 찾아다녔죠. 원고를 들고. 그래서 몇 출판사들을, 굵직한 출판사들, IT 쪽에서는 뭐 알아주는 출판사들을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다 거절을 당했어요. 왜냐면은 다 이유는 주제가 대중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고, 기존 책들도 봤더니 판매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시장에서 나온 책들도 거의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거절을 몇 번을 네 군데에서 당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한 군데 출판사에서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때 비 오는 날이었는데 나와가지고 정말로 울었어요.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느꼈던 것은 이제 대중적이다. 나오고 난 뒤에도 분명히 판매는 그렇게 큰 판매는 되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도요. 하지만 책이 굉장히 잘 썼어요. 우수락술도에서 이거는 아무나 받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수락술도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그 금딱지가 하나 있습니다. 상을 타면 금딱지가 있고요. 그때 판매가 부진해가지고 솔직히 출판사에 조금은 미안했죠. 조금이 아니고 많이 미안했죠. 그런데 요 우수락술 도서가 선정이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800만원, 800만원의 책을 이제 국가에서 사가지고 그 도서관에다가 공원도서관에다가 이렇게 배포를 하는 거죠.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저희 그 책에 투자한 정도 출판사 쪽에서도 괜찮은 정도의 딜이죠. 저희들도 인세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었고요. 그게 800만원에 대해서 이제 10% 인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배분배를 했죠.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느꼈던 것은 대중적이어야 한다. 주제는. 그래서 요 디우터는 좀 대중적으로 갈 수 있는 책들을 중심으로 많이 써냈고 성공을 했었죠.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인은 디자이너에게 라고 맡기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은 책을 쓰면서 이 책을 쓰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IT를 IT 있는 분들 이제 PPT로 이제 그림을 막 그리잖아요. 네모칸도 그리고 그림도 나름대로 디자인하고 색깔도 입히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책을 쓸 때도 이제 PPT로 작업을 해가지고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PPT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PPT를 아무리 작성을 하더라도 그게 편집자한테 마음에 안 들고 하면은 디자인을 다시 입히게 되거든요. 한번 사례를 한번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암맵미디어에서 나오는 이것은 안드로이드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제가 이제까지 본 책에서 디자이너들이 신경을 쓴 편집자들이 제일 신경을 쓴 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너무 편집을 잘했어요. 한번 IT 기술책을 쓰시는 분들은 이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한번 사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식을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요 사례들이 너무 좋아요. 특히 IT 기술책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자들은 PPT로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자가 직접 PPT로 만들었다면 정말로 잘 만드신 거고 깔끔하신 거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아이콘들은 아무래도 함의돼서 아마 편집자들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편집이 있잖아요. 몇 번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림까지 색깔까지 넣고 하는 것들은 그 출판사 쪽에서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술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게 되면은 힘들죠. 또 요거 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옆에 있는데 책이 1164페이지입니다. 1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요것까지 신경 쓰면은 굉장히 힘들죠. 예, 끝까지 뭐쓸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초고를 아니 그 처음 저술을 하시는 분은 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드 앞에 강의에서 제가 코드 리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양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변미디어는 이런 양식이에요. 제 책도 이런 양식으로 나왔습니다. 위에 이제 코드라고 이렇게 캡션이 달리고요. 그 아래에 이제 코드들이 쭉 달리는데 이러한 그 띄어쓰기 앞에 줄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 주석 처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 안에 있는 텍스트 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를 다 넣어준 겁니다. 디자인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책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또한 건데 굉장히 잘된 케이스죠. 이러한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저자들이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저술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그런 디자인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주면은 출판사에서 잘 그려줍니다. 만약 PPT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리기도 힘들면은 그냥 그림으로 연습장에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캡처를 스캔을 해가지고 그 원고에다 집어 넣으세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말하면은 디자이너를 섭외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줍니다. 이책 같은 경우에도 디자이너를 직접 외부에서 섭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하는 저 예,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까지 안에 있는 것까지 신경을 썼던 책은 정말 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안 나와서. 두 번째는 이제 칼리 뉴스 이 책입니다. 그 앞에 말했듯이 대중적인 부분들을 좀 써야겠다고 생각했었고요. 국내 외국에서도 이 책은 굉장히 잘 팔린 게제 책이 외국 그 미국에서 잘 팔렸던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제가 정말로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책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추진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할때 조금 많은 고생들을 했어요. 솔직히 책을 쓸 때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양식 없이도 출판사에서 그냥 우리가 썼던 양식을 가지고 그 출판사에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예, 다 알아서 하겠다 해가지고 뭐 그림 원본을 넘겨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한 것도 아닌데 또 디자인도 굉장히 잘 됐었었고요.
그런데 요그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저자들이 많이 이제 관여를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냥 경험했던 걸로 자유양식으로 해가지고 다 어느 정도 작성 핸드컷까지 줘가지고 줬는데도 이 출판사 쪽에서는 또 이쪽 양식에 맞춰서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양식에다가 이렇게 옮겨가지고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림에 있는 것들도 다 옮기고 하다 보니까 깨지고 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때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그 양식이 꼭 미리 맞아가지고 해라 라는 말이 요 말입니다. 출판사에서 특정한 양식이 없다고 하고 그냥 그 양식으로 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양식에 한번 맞추세요라고 하면은 미리 받아가지고 양식을 받아가지고 양식을 맞춰야 합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그림은 꼭 원본 파일을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요. 요 책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원본 파일을 보유를 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냥 친구들이 준 것들 그림 같은 것들도 그냥 사용을 했고 그림 아예 이제 막 지저분한 그림을 막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저는 이제 원본 파일을 이런 식으로 저번에 이제 요 책을 쓸때 원본 파일을 1장에서 이제 9장까지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출판사에 주게 되는데요. 그림도 이제 캡션에 따라서 그림 1-1, 그림 1-2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주면은 더 이제 깔끔하겠죠. 이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는데 보통 요 정도 이제 네모칸 요 정도 이제 네모칸 정도 수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네모칸뿐만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아까 하메미디어에서 제가 예제로 봤듯이 어떤 번호 같은 기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출판사 쪽에서는 각각 편집들을 하는 방법들이 다르거든요. 편집을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화살 표시 같은 경우도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편집자들이 다시 또 캡처를 뜨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도 이제 간단하게 요거는 나중에 다시 캡처를 떴어요. 제가요. 그래서요. 이렇게 화살표 하는 것조차도 편집자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요거 원본 파일을 화살표 표시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요. 뭐 PPT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DOC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잠깐 볼게요. 제가 이제 요거 안에다가 이제 원 파일을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그냥 원 파일 그대로 들어가갑니다. 왜냐면 원 파일을 이냐 아니냐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이제 그 원래대로 아니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이 글씨들이 깨지지 않아야죠. 이런 캡처를 해서 PNG 파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에다가 만약 올려놓고 나중에 이제 그 원고에다가 할 때는 편집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였냐 오랜만에 생각하니까 예 채우기 없기 그다음에 도형 서식 그다음에 윤곽선을 좀 두껍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좀 작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표시를 해주면은 이제 요거는 삭제를 하고 원본 파일은 별도로 파일을 그림으로 저장 PNG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캡처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PNG 파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림 같은 경우는 PNG 파일이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원본으로 복사한 건다 PNG 파일이죠. PNG 파일이 있고 JPG 파일이 있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출판에서 사용하는 것은 화질은 PNG 파일 이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예, PNG 파일이고 BMP 파일이 있는데 BMP 파일이 훨씬 더 높긴 높아요. 화질이요. 근데 그리고 거기까지 수준까지 뭐 요구할 수는 없고 PNG 파일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이거 그림이 커졌을 때 그림이 커졌을 때 깨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JPG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압축이 많이 되거든요. 그림 압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림이 조금이라도 커지면은 속에 있는 그림들이 깨져 보이는 거죠. 예, 밑으로 깨져 보이는 건데, 그러지 않고 페이지 파일로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캡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PPG라는 걸 무료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PPG라는 걸로 이제 캡처를 보통 우리 그림 캡처에서 캡처를 하면은 예, PNG 파일로 자동으로 예, 저장을 해놓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린캡션님 상호 참조는 예, 저번 시간에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책을 작성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저자에서 탈구를 할때그 편집 과정들을 너무 잘 배웠어요. 빡세게 배운 거죠. 말 그대로 잘 배웠다기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세 개, 특히 요세 개를 지키지 않아서 제가 요거를 원고를 다 탈고를 한 뒤에도 출판사 편집 과정이 한 4,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원고상에 좀 부족한 내용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요거를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우 시간이 너무 걸려. 특히 요 그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저자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PNG 파일, 어떤 친구들은 JPG 파일, 어떤 친구들은 그림에다가 아주 그냥 화가처럼 이게 다 표시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실습을 제가 하면서 그림을 다 캡처를 다시 또 떴던 경우입니다. 거의 대부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습니다. IT 기술 체계를 할 때는 이런 어려운 점들이 제일 많아요. 요세 개만 IT 기술을 할 때, 요 책을 쓸때요세 개만 지키면은 6개월 걸릴 거 보통 한 3개월이면은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요 책이 이제 중간에 운 좋게 나왔는데 요책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제목이었었어요. 예, 포괄적인 것들 아까 제목을 좀 대중적인 책을 한번 써봐가지고 요거는 성공적으로 잘 됐던 사례인데. 요즘 보면 이제 모이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이킹이란 말. 근데 요 모이킹이라는 그 말, 요거를 요런 말과 IT 계신 분 아시겠지만 보안 취약점 진단하고 요거하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솔직히 이것도 이제 모이킹이라고 했었어도 괜찮았어요. 모이킹이라고 하면은. 근데 문제가 이제 모이킹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제목을 요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검색을 할때 우리 그 온라인 서점에서 검색을 할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모 해킹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쪽 계통에서는요 해킹이라고 찾지 보안 취약점 진단이라고 검색을 하진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책이 분명히 좋긴 좋은데 제목 때문에 정말로 좀 실패했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요책 같은 경우는 한 주제에, 요 주제는, 거의 외국 쪽에서도 요 주제만 다룬 책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국내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은 대중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한 주제 가지고 좀 깊숙하게 나갔던 그런 책이었었어요. 앞에서 책을, 칼리뉴스를 작성을 하고, 이제 필 받아가지고 좀더 깊숙하게 한번 다뤄보자 해가지고 냈던 책이 요 책이었는데 요 책을 작성을 해보니까 너무 이제 레벨을 못 맞춘 것이죠. 입문자 입장에서도 레벨을 좀 맞췄어야 하는데 그거까지 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포괄적인 내용들보다는 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더 깊숙하게 가는 그런 내용들이었었어요. 근데 대중의 그 모든 출판에서 대중적으로 좋은 반응이 있는 책들을 보면은 좀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룬 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죠. 책들을 보면은 이게 조금 수박 거둘시기로 하는 거 아니냐.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러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진 않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뭔가 많이 배웠다는 느낌들을 들게 하는 것이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들이 보통 포괄적인 내용들. 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지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전자책, 저는 전자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몇년 전부터 전자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책을 처음 쓸 때부터도 아 정말 전자책을 한번 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이 활발해요. 특히 미국하고 일본, 미국 일본이 이제
출판 쪽 시장을 세계 출판 시장의 1, 2위 정도로 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전자책이 활발하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책이 당연히 IT 기술책 나오면은 종이책과 이제 전자책 같이 팔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전자책을 만들어서 또 배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한빛미디어 통해가지고 전자책을 내게 됐습니다. 한빛미디어 보면 이제 리얼타임이라고 있죠. 100페이지 정도 분량이어도 전자책을 내는 그런 개념인데, 책을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제가 딱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원고량은 너무 적게 나오면은 사람들한테 좀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 제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책이라는 게 너무 얇아도 그렇고 너무 두꺼워도 그렇고 아무튼 적당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00페이지, 에세이 같은 건 300페이지, 4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인 책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책들이잖아요. IT 기술 책도 거의 비슷해요. 요즘 보면은 추세가 한 300페이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들고 다니기도 좀 적당하고 사용자들 보기에도 입문자부터 중급자까지 제대로 좀 배웠다 라고 느낄 정도. 근데 이책 같은 경우에는 100페이지 좀 넘어요. 그리고 실제 받아보면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게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정성을 들이지 않은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원고량은 적당하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리얼타임 같은 경우에도 100페이지 이내에 원고를 쓰더라도 책은 내주긴 내줍니다. 네, 내주지만은 조금 한 200페이지 정도에서 더. 왜 그러냐면 이게 전자책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양이 100페이지 정도면 전자책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종이책으로 막상 받아보면 조금 느낌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얇으면. 그래서 전자책으로는 적당하게 제가 만약 종이책이 말고 전자책으로만 한번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양을 좀 줄여가지고 좀 많은 책을 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고요. 여기는 책이라는 것은 어차피 쓸 때마다 이력이 계속 쌓이는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이제 좀더 반응을 더 좋게 하기 위하고 베스트셀러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전자책을 아니 그 원고량을 좀 늘리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 뒤에 나왔던 이제 버퍼 스위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적당히 썼어요. 정말로 한 200, 60, 70장 정도 된것 같은데 이 책이 정말 들고 다니기 적당한 원고량이어가지고 지금도 현재 베스트셀러 1위 분야 보안 분야에서 일일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몇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거 사례 같은 경우에는 IT 기술 책을 쓰는데 정말로 요 정도만 알아도 그걸 말했듯이 자기가 끝까지 쓸수 있는 그러한 운동력은 될 거예요. 네, 나머지는 이제 글 쓰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얼만큼 글을 쓰는데 시간을 투자했냐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투자하는 거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을 제가 이제 줄인 거를 금방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거의 다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자세한 실습은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은 더큰 이제 분량으로 해 가지고 제가 더큰 강의를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책을 쓰고 난 뒤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